네, 이번에는 수동태의 진행시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일 때 진행시제는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영어에서 동사시제는 12가지입니다. 즉 12시제죠. 동사시제는 수동태의 be 플러스 pp를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파악해서 해석한다. 그래서 얘를 하나의 동사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동태 시제 변화는 조동사인 비동사의 형태 변화로 표시한다. 뭔 소리냐면, 자, 수동태의 시제 변화. 시제가 be 플러스 pp 수동태예요. 수동태일 때 시제 변화가 어떻게 하느냐. 얘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만약에 3시 단수 현재면 is, 또 과거면 was, 뭐 이런 식으로 완료면 have been 아니면 has been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얘는 변화가 없고 비동사의 형태 변화로 시제가 변한다. 과거분사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진행시제 플러스 수동태. 수동태의 진행시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되죠. 자, 진행시제는 be 플러스 ing예요. 그죠? 그 다음 수동태는 be 플러스 pp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붙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be, being, pp가 되겠죠. 이 형태를 기억합니다.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진행시제 알죠? be 플러스 ing. 수동태는 be 플러스 pp. 그러니까 진행인데 뒤에 수동태예요. 그러면 ing, be가 붙으면 being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be, being, pp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동사를 표현할 때는 시제를 먼저 표현해요. 이따 나올 건데 그 다음에 태가 끝에 갑니다.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진행시제 be being 조동사고 pp가 이제 본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진행형, 그리고 being pp가 돼서 수동태. 그래서 변하는 건 앞에 이제 이 be가 변하죠. be 앞에 있는, 자, 보시면 진행입니다. 자, 그래서 능동 be is building, 과거 was building, 미래 will be building 이렇게 되는데, 얘가 수동이 되면 이제 is가 변하는 거죠. is being built, 또 과거면 was being built, 수동 미래죠. 그러면 수동에서 미래면 will be being. 그래서 앞에가 변한다. 앞에 비동사 변한다는 거죠. 자, 제가 수시태를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에서 동사 변할 때, 그리고 동사의 형태를 결정할 때 동사의 순서는 뭐냐면 수를 먼저 결정해요. 단수냐 복수냐. 여기도 보시면 is죠. are가 아니라 is라는 얘기는 주어가 단수란 얘기를 라는 걸 벌써 앞에서 알 수 있어요. 그죠? 단수예요. 그 다음에 시제를 알 수 있습니다. 아, is ing구나. 진행형이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is ing구나. 그 다음에 이제 시제를 아는 거죠. 아, 진행형. is ing니까 현재 진행형, was ing니까 과거 진행형. 그리고 끝에 가서 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 built가 붙었네. being built구나. 그럼 수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요거 예문을 요 문장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자, was building을 보시면 수가 뭐냐면 단수예요. was를 썼으니까. 희재가 뭐냐면 was ing가 보이니까 뭐가 돼요? 과거 진행이 되죠. 태는 뭐가 되죠? 능동이란 말이죠. be 플러스 pp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과거 단수고 과거 진행이고, 아, 수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시태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따로 5분 구이로 정리하겠습니다. 완료 진행에서 마찬가지예요. 완료니까 당연히 have been, be 플러스 ing 진행, 그 다음에 수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료고 have 플러스 pp가 완료예요. 그리고 진행이 진행시제가 뭐냐면 be 플러스 ing예요. 태가 끝에 간다 그랬죠. 수동이에요. be 플러스 pp예요. 자, 이게 결합합니다. 어떻게 결합해 볼까요? 자, 이게 묶으면 뭐가 되냐? been이 됩니다. have been. 그죠? 그 다음에 ing랑 being이 묶이면 뭐가 되죠? being이 되죠? 그래서 현 완료 진행시제는 어떻게 돼요? have been, being, pp.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밑에 먼저 이거 보시면 사실은 미래 진행형이라든가 이렇게 완료 진행형은 수동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문법적으로. 하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 have been building 단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과거 완료 진행 had been building, 미래 완료 진행 will have been building에서 수동태는 이렇게 have been being built, had been being built, will have been being built. 아마 여러분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쓰이진 실제로 거의 쓰이진 않지만 이렇게 시제가 만들어진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